안녕, 여러분. 1과 이제 세 번째 시간이에요. A Road to Happiness의 세 번째 시간. 자, 그래서 타이틀이 뭐냐면, Story 2의 타이틀은 Potatoes, Eggs, and Coffee Beans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자, 달걀, 그리고 커피콩 이라는 제목으로 네,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제 교과서 수업이기 때문에 네, 강의를 듣고 교과서에 필기만 해 오시면 돼요. 학습지는 수업 시간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 미리 강의만 듣고 교과서에 필기해 가지고 오시면 되겠어요. 보실게요. 자, one day a daughter complained to her father about the problems she was struggling with. 교과서의 그림을 보면 이제 아빠하고 딸하고 이제 테이블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아주 단란한 장면이 나와 있죠? 네,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한번. One day, 어느 날, 딸이 complained. 는 이제는 거의 우리나라 말처럼 쓰이고 있어요. 그렇죠? Complain about 그러면 뭐뭐에 대해 불평하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complain to her father 아빠한테 뭐에 대해서 불평을 했냐면 the problems she was struggling with 그랬어요. 그녀가 자, problems인데 어떤 problems야? She was struggling with 겠죠? 얘가 지금 problems를 더 자세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들인데 어떤 문제냐면 그녀가 struggle with 하면 뭐뭐로 고생하다, 뭐뭐와 씨름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struggle 하면은 그쵸? 그래서 그녀가 고생하고 있는, 씨름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아빠한테 이제 불평을 늘어놓은 거죠. She was frustrated. 자, frustrated는 막 여러 번 시도하다가 실패했을 때, 그럴 때 느끼는 아주 빡치는 감정. 그게 바로 frustrated예요. 그래서 어떤 감정을 느낄 때는 사람이 너 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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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빡쳐 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너 빡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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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빡쳐 지는 게 아니고 어떤 사건에 의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뭐에 의해서 내가 느끼게 되는 거기 때문에 수동형 표현으로 써 주셔야 돼요. 감정에 대해 감정 어떤 감정을 느끼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수동태는 형태가 어떻게 되죠? 비동사 be 플러스 PP의 형태를 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녀가 낙담했었다고 라고 써야 돼요. 여기 과거형이니까 낙담했었다고 because 왜냐하면 it seemed that Just as one problem was solved, another followed.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면, 그죠? 하나의 문제가 just as one problem was solved. 그랬는데요. 여기에서는 as가 뭐뭐 하자마자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한 개의 문제가 풀리자마자 바로 그쵸? Another followed. 다른 problem이 따라 나온다라는 거죠. 인생이 원래 그래요. 그죠? 고민 없는 때가 별로 없죠. 뭐, 하나 걱정을 덜어냈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쵸? 그걸 얘도 지금 느끼고 있나 봐요. 그쵸? Her father took her to the kitchen. 그랬어요. 아빠가 그녀를 부엌으로 데리고 갔어요. He filled three pots with. 그가 채웠어요. Fill A with B.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A를 여기 잘렸어. Fill A with B예요. 그래서 A를 B로 채우다라는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가 아빠가 뭘로 채웠어요? 물로 세 개의 냄비를 채웠다는 거예요. Pot 하면 냄비거든요. 그래서 세 개의 냄비를 채웠어요. And placed. 그리고 넣었어요. 뭐를? Potatoes, eggs, and ground coffee beans. 그런데 여기에서 ground는 grind의 과거 분사예요. 그래서 분사가, PP가 기본적 분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제가 작년에 저의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한테 여러 번 설명했는데, 분사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현재 분사도 있고 과거 분사도 있는데, 분사가 어떤 역할을 하죠? 형용사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기 커피빈 앞에 쓰여가지고 갈아진, 근데 여기가 PP이기 때문에 수동의 의미를 갖는 형용사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갈아진, 커피빈이 스스로 갈 수는 없으니까 갈린 거잖아요. 그죠? 갈아진 커피콩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쵸? 여기서 place는 put이랑 똑같아요. 놓다, 넣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In each of three pots, 각각의 세 개의 냄비에 각각에다가 뭐를 넣은 거예요? 하나는 potato, 하나는 eggs, 하나는 ground coffee beans를 넣었다는 거예요. He then, 그리고 나서 그는 let them boil. 그것들을, 여기서 그것들은 누구겠어요? potatoes, eggs, and ground coffee beans를 갈기 시작했, 갈았다라는, 아, 가는 게 아니라, boil이니까, 끓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사역동사, 뭐뭐 하도록 하다, let.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동사원형, 끓이다, 동사원형이었죠. 그쵸? 그래서, 그것들을 끓였어요. 라는 말이 되겠어요. After 20 minutes, 20분 후에, he turned off the stove. 그랬어요. 그 스토브는 가스레인지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스토브를 껐어요. turn off. 그 다음에 turning to her, 그녀에게 돌아서서 이런 말이 되겠죠. When he turned to her, 그래서 그녀에게 돌아서서 he asked, 물어봤어요. What do you see? 뭐가 보이니? Potatoes, eggs, and coffee. She hastily replied. Hastily 그러면 아주 급하게 경솔하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뭐가 보여? Potatoes, eggs, and coffee가 보이죠?라고 얘기를 했죠. 자, yes, but look closer, he said. 맞아. 근데 한번더 look closer 그러니까 close 하면 가까운 건데 closer이니까 더 가까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더 가까이 한번 들여다봐. He said. 그가 말했어요. And tell me what happened to each. 그래서 그리고 나한테 무슨 일이 있는 각각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좀 얘기해 줄래? 얘기해줘. 이렇게 말한 거죠. Shortly after. 그러면 이내, 곧 이런 말이에요. She found that. 그녀는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면 데리아의 내용을 발견했죠. That the potatoes became soft. 포테이토가 부드러워진 거를 발견했다. 이렇게 되겠죠. After peeling off. Peeling off. Peel off. 그러면 껍질을 벗겨내다 까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껍질을 벗겨낸 후에 뭐를 the shells of the eggs 에그의 껍데기를 벗겨낸 후에 she noted that the inside of the eggs became firm 그녀가 노트라고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알아차렸다? 이거 노트 Noted that, 뭐를 알아차렸어? The inside of the eggs, 에그의 안에는 became firm. firm 하면 단단해진 거죠. 감자는 소프트해졌고, 에그는 firm해졌죠. 그 다음, finally, she took a sip of. 그러면은, a sip이 한 모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꿀깍하고 삼키는 그한 모금을 a sip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take, A sip of 그러면 뭐뭐를 한 모금 마시다 이런 말이 돼요. 그래서 한 모금 마셨어요. The coffee.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smiled at the aroma 그랬죠. 미소를 지었어요. 뭐에 미소를 지었냐면 the aroma. 아로마는 향기죠. 그러니까 커피의 향기에 미소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 변화가 일어났죠. 세 가지가. 하나는 부드러워졌고 하나는 어때요? 감자는 부드러워졌고 계란은 단단해졌고 그리고 커피는 향기를 내게 되었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강의를 들으시고 요 내용을 교과서에다가 정리해서 오시면 되겠어요.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강의를 들어오셨는지 제가 확인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 bye.